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요. 37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요. 우와, 신난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 걸까요?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우와, 병이 나았다! 모두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달려갔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붙여볼까요?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얼굴도 붙여볼게요. 우리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해요. 믿음아, 고침받은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를 표현해 보자. 어떤 표정과 어떤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 그림을 완성해 보자. 자라미 가정활동 말씀을 따라 읽고 기도해요. 부모님은 자녀들과 함께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따라 읽고 우리 고쳐주시는 예수님, 구원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아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